타자 두 명, 홈런 하나는 동점이에요. 네. 안정적이었어요, 이대훈. 맞는 말이에요. 네,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압도해야 돼요. 이제 선두 타자 배상윤 선수입니다. 대훈이 형, 여기 집중, 여기 집중. 한 번, 대훈. 가자, 가자. 밀어냈습니다, 타구 왼쪽. 밀어냈습니다, 타구 왼쪽. 잡아줘, 문호 형 잡아줘. 잡아줘. 파이스 달려갑니다. 타구만 쪽 왼쪽. 잡았어요. 파이스 김구로. 빠르다, 말라, 말라. 에이. 와, 슬로우 왜 이렇게 하지? 멀리 가. 참 이 플레이를 했을 때 김문호 뛰어가는 게 참 저는 귀엽다고 생각들어요. 네. 뛰어가는 거 보세요. 발바리처럼 뛰어가는데 굉장히 뭐가 좀 간절함이 좀 느껴지는 그런 이. 우리 타석에서 아직 될 것 같아요. 수비라고 해야지. 이제 후에 말입니다. 더스트 리퍼트가 다시 투구를 시작합니다. 헤이, 가봐. 야, 왜요? 수장 바꾸자. 형? 우리 수장 바꿔. 가자. 리퍼드, 리퍼드. 신비구. 오케이, 신비구. 재영이 나가서 준비하고 있어. 아, 저 진짜. 게임 나가기 싫어? 아니, 왜 자꾸. 지금 얘기해. 범현한테 얘기해. 네가 뭔데 감독한테 얘기해. 나가고 싶은 건 어떻게 해야 돼? 응? 나가고 싶은 건? 나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제 서울고등학교에게 남은 아웃 카운트는 단 3개입니다. 그 3개를 가지고 이 석점차를 따라붙어야 되는 서울고등학교입니다. 이리 와, 지금부터 붙어, 지금부터! 왜, 지금 와봐, 지금 와! 선두 타자 이동엽 선수입니다. 떨어지는 거 생각해라. 가자! 145km의 빠른 공입니다. 우와. 와, 그래. 저거야. 죽인다! 투구는 빠른 공으로 스트라이크 카운트를 잡습니다. 심었다. 밀어냈습니다. 오른쪽 윅수 잡습니다. 윤세경. 심었습니다. 아, 잘 쳤어, 잘 쳤어. 나 딱 쳐가 있네. 나이스 볼. 딱 쳐가 있네. 야, 16인치 좋다. 네. 여기서 남은 아웃 카운트 두 개를 어떻게 만들어낼지. 이제 김지우 선수의 타석입니다. 지우야, 가야돼, 가야돼. 지우, 망해봐, 망해봐. 지우. 짧게, 짧게 해줘, 짧게, 짧게. 가라, 나야 가라. 집에 가라, 가자, 집에 가라. 타격했어요. 타격했어요. 타구 외로 갑니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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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갔다. 어이. 잡았다, 잡았다.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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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 윅스테이로 그리고 이 타구는 오른쪽. 윅스테이로 쳤어요. 일러주자, 이렇게 안 돼. 수고. 윤세경이 타구를 처리하지 못합니다. 어떻게 계속 쉬었어. 여기로. 칭찬하지 마, 칭찬! 야구가 이런다니까. 잡았으면은 끝난 거를. 자, 이 수비가 좀 앞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멀리 쫓아가고 공을 한참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타구를 맞아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서울고등학교 학생들의 네. 리포터 공략법이 너무 좋아요. 아쉬운 수비가 나오고 말았습니다. 서울고등학교가 득점권 주자를 만듭니다. 네, 우리는 방심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한식. 라이터다, 라이터다.
큰 장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안 돼! 저 공문이 다 노려보고 있어! 조심히 와! 있어, 전준비 깔아줬잖아! 하나만 봐, 하나만 봐! 한식, 한식, 한식! 하이타자, 하이타자! 초구를 타격합니다. 높게 야! 떴습니다. 중견 수위 태클. 센터, 센터! 4번입니다. 주자 출발할 수 없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오늘 서울고등학교가 유일한 한 점 만들어냈던 게 주자 1루 있을 때 왕기훈 선수의 2루타 그게 유일하거든요. 그 이후에 득점권에서의 안타가 안 나왔어요. 이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입니다. 포커스해, 포커스! 여기서도 이 좌타자 몸쪽 호신 바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몰라! 카운트 나가면 몰라! 아니, 빨리 잡아야 된다, 빨리! 빨리 가! 가만, 가만, 가만! 돌아가지가 않아. 확정차 세이브 상황에 올라와서 지금 2이닝 세이브가 가능한 더튼 리퍼트 선수입니다. 이거는 못 맞는 공이에요. 장원석 선수가 못 맞는 공으로 나갑니다. 이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이제는 3점 차기 때문에 주자 두 명 홈런 하나는 동점이에요. 네. 어때요?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송선배 주자 실 왔어. 왔어, 성민이 왔어. 지금 치러 내려와. 한 점만 넣어보자, 한 점만, 한 점만. 하나만 가자, 하나. 9회 말 투아웃 주자 두 명. 저는 이 타이밍에 제구가 안 되는 건 큰 장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에요, 지금. 바깥쪽으로, 바깥쪽으로. 초구는 볼입니다. 카운트 싸움이 안 될 거예요. 잠깐만. 왜 이러고 말았냐? 제 방 1번이. 천천히, 천천히. 타자, 타자. 지난 이닝에 이어서 이번 이닝에도 못 맞는 공을 내주는 더스틴 리퍼트. 이거 안 됐어. 바깥쪽에 볼트예요. 볼이야? 재영아. 바래. 야, 빨리 풀어라, 오늘. 빨리, 빨리, 재영아, 빨리. 아, 그럼 이제는 포심이거든요. 포심이 가운데로 몰리는 거, 큰 스윙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좋은 거 쳐, 좋은 거 쳐.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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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려. 노려, 노려. 몬스터즈의 위기, 더스틴 리퍼트의 위기입니다. 아, 낙타 방지. 주자 두 명, 홈런 하나는 동점입니다. 네. 보여줍니다.
와, 이게 럭키. 빅 럭키. 하나 해라고 하나 잡고. 진짜. 이거는 무조건 빠졌다라고 생각하는 상황에 우상혁 선수의 엄청난 수비가 나왔어요. 엄청난 수비. 아니 직전을 잡는 것보다 이게 훨씬 어려웠거든요. 이거는 지난 시즌 지현 시즌의 윤상현 선수의 캐치는 박용득 선수. 그러니까요. 그 캐치를 연장하는 정말 환상적인 캐치가 나온 거죠. 슈퍼 캐치 윤상현. 모르긴 몰라도 오늘 회식자리 굉장히 뜨거울 겁니다. 와. 야 네가 더 힘들어.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야, 야 잘했다 잘했다. 야. 야 잘했다. 네. 운동을 했지. 이렇게 몬스터즈가 8연승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야, 더 어려운 거는 자꾸. 아니야, 너무 많이 뛰어갔어, 상황이. 아까 놓쳐가지고 있어. 야, 똥 쌌냐? 야, 똥을 싼다, 똥을 싼다. 아, 만드네, 만드네. 만드네, 만드네. 똥을 싼다. 쏘리, 쏘리. 자, 이렇게 경기 끝나면서 최강 몬스터즈가 참담 세다 연속 타이 기록 8연승을 만들게 된 오늘이었습니다. 네, 오늘 정말 멋진 이 수비의 이 경기를 펼친 우리 몬스터즈 이 선수들 정말 이 자랑스럽고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려운 고비, 어려운 고비에 수비를 잘해줘서 그 넘어갔지. 구간이 어디 없는 흘러갔지 않았어. 팀가 조금 좋아져 갔다 그럴까? 와, 역시 대단하네. 사실, 와, 저 정도 인지는 사실 잘 몰랐어요. 고등학생들이 사실 쳐내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잘 안 됐던 건 뭐 또 제 잘못인 것 같으니까 조금 더 훈련을 좀 많이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아, 이렇게 이거 뭐, 매없이 물러나서 되겠나? 네! 어떻게 한 점, 한 점 내봐야 되지? 네! 뭐, 홀드게임 면하자고, 알았지? 네! 오케이. 네! 해봐, 해봐, 해봐. 센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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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경기 7회 말입니다. 마운드에 여전히 지키고 있는 신재영입니다. 이번 이닝만 무실점으로 막으면 시즌 두 번째 콜드게임으로 몬스터즈가 7연승을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경기대로 확정되게 되면 10경기 기준 7할 승률이 확정이 되기 때문에 방출 선수도 없어집니다. 아, 그러네요. 선두 타자 양현종 선수입니다. 살아보자, 살아보자! 가자! 이야! 이렇게 선두 타자가 출루에 성공합니다. 아, 네, 사실 뭐 치는 순간 뭐 안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코스에 문경현도 잘 쫓아갔어요. 근데 공을 마지막 순간에는 흘리고 그러고 선두가 네. 잘못되면서 급한 나머지. 아, 아깝다. 씨. 자, 이렇게 되면 무사 주자 1루가 됐고요. 그러네. 저 주자를 불러드리면 없을 것 같았던 8회가 생깁니다. 대구군은요. 기현아. 멈칫거리면 안 돼. 타석에 기현 선수입니다. 그 멀리 빠져요. 잠깐만요. 이런 무사주자 이루거든요. 뭐하냐? 아니 이 뭐야? 신재영이? 신재영이 이런 걸 던져? 저기 여러분 자칫 콜드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음 투수도 준비해놔야 돼요 지금. 네. 자 일단 몬스터즈 투수 쪽에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무사 주자 2루입니다.
나쁘다. 김현수, 중견수. 네. 김현수, 잘했어요. 잘했어요. 1점수입니다. 오셨어. 역시. 와, 이거 진짜 크다. 진짜 크다. 이거 갔으면 점수다. 야, 봐, 여기도 못 뛰잖아. 그래, 바로 던져버리잖아. 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네. 지금은 잡아내고 빠르게 성공. 유격수 임성우 선수에게 건네줬기 때문에 주자가 태동을 못했습니다. 실점을 없애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몬터즈입니다. 이렇게 되면 원아웃 주자는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2루고요. 5번 타자 김창범 선수의 승부입니다. 오늘 현재까지 아웃카운트 4개를 잡고 있는데 그중 삼진은 아직 없습니다. 네. 시점은요. 삼진이 나와줘야 돼요. 네. 지금 이 타자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에 컨택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짧은 안타는 1점이에요, 1점. 진짜 점수는 안 된다. 입맛 좀 잘 맞추더라. 입맛 좀 잘 맞추더라고. 7회로 끝내라. 아이씨야! 백끝에 걸렸어요. 야, 잡아라. 백끝이다. 오케이. 잡아라. 중견수 잡아냅니다. 백끝. 역시 백끝. 역시. 빠르다. 신재영을 모아주는 이 태클의 수비입니다. 아, 수비가 넓네요. 주전 묶여 있습니다. 여전히 이루고요. 대타야. 이만희 대타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타 김민찬 선수를 대구고등학교는 내고 있습니다. 타격이 워낙 좋아서 대타 상황일 때 거의 1순위로 이 선수를 내보내거든요. 아직 한 명 남았다. 가자. 폴드를 면할 수 있는 대구 고등학교고요. 네. 잡아라, 신재영! 재영이 집중! 안타자. 아, 좋아. 골드게임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신재영. 에이씨. 멈췄고 땅볼이 됐어요. 유격수 건전입니다. 1루까지 1루선 아웃합니다. 이렇게 경기 끝. 예! 잘한다. 좋았다. 됐습니다. 오케이. 됐습니다. 뭔가 공쪽 잘 됐으면 쉬웠을 것 같은데. 그게 손발이 아니니까 막. 세게. 죽였다. 아, 통산다, 통산. 이 한 점 막았다, 내가. 나이스. 집에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나이스. 일부러 선배님 수배하게 하려고. 아유, 나이스. 몬터즈의 시즌 두 번째 콜드게임 승리, 7연승을 달리는 최강 몬터즈입니다. 예, 또. 아, 사고 좋아. 됐습니다. 형님. 수고했다. 정말 멜기던 이런 말. 고생했다. 아, 수고했다, 고모님. 아, 나이 수비. 좋았어. 빨리 말해. 너무 좋아, 수비. 제일 중요한 거로 이겼을 때는 선수팀에 내가 이긴 거. 점수 없으면 내가 못 이긴다. 그 걔네들이 나한테 선물을 주는 거지. 이겼다는 거. 저 선수들 정말 대단한 선수들이 맞구나라고 또 느끼게 됐어요. 득점은 비록 못하고 2패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많은 걸 우리가 배우고 공부를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케이. 수고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항상 7안에 대해서 또 네. 선수들의 방출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이 많았다 그러면 올 시즌만큼은 아니네요. 네, 선수들 오늘 축하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압도가 무엇인지 그라운드에서 스스로 증명해 보이고 있는 몬터즈의 선수들. 결국 이렇게 개막 7연승을 달리는 오늘의 몬터즈였습니다. 중계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김선우 해설위원, 저는 정용검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개막 7연승 왕의 귀환. 맞아, 여기가 초구 거였죠, 초구.
바깥쪽. 바깥쪽. 오, 뭐야? 컨택 해냈고요. 오른쪽 파울입니다. 잘 치네. 볼 거야, 민재군, 민재군. 재영이 같이 준비하라고 그랬는데 재영이 같이요? 네, 다 풀었어요. 재영이 벌써 그렇지. 준비 다 됐어요. 풀었어 벌써? 아, 재영이는 그냥 다섯 개만 던지면 끝나네. 공 한 개 던지는데 벌써 풀려면 저런 코치인가. 빠른 공! 빠른 공 보여줘, 빠른 공! 겁나게 빠른 공! 점점 높은 코스 될 거야. 포심이에요. 아, 포심이었네요. 포심이 저런 느린 스피드를 가졌는데 회전력이 왜 이렇게 좋죠? 네. 이게 더 느려져가지고 타자들이 계산한 것보다 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거 오차없다. 돌아왔어, 돌아왔어. 바로 끝내, 바로 끝내! 백끝에 걸렸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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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애매한 코스로 떨어지는 듯 우익수가 내려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관심 야구. 김우혁이 오늘 밥을 안 먹었어요. 아, 그렇죠. 장희철에서 정우 형, 두 명에서 밥을 안 먹었기 때문에 네. 네, 좀 뭐 헐렁헐렁할 수도 있습니다. 왔구나, 유희관! 오! 타격해놨어요. 좌중전, 좌중전, 좌익수! 아, 좋아, 좋아, 좋아. 이지, 이지, 이지. 좌중전, 좌익수! 14를 거르고 가벼워진 정윤이 이 타구를 잡아냅니다. 잡았다, 가벼워, 가벼워, 가벼워. 누구야? 밥 안 부서 잡았다. 밥 부서. 일단 넣어. 보세요, 저는 이 타구는 그냥 뚫을 거라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첫 팔 스텝이 너무 좋아가지고 정윤이. 아, 정말 아름다운 폼을 써내었는데 마침표가 찍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코스는 이 정윤 선수가 정말 마의 코스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네. 박용택하고 항상 싸웠던 자리. 아. 네 볼이냐 내 볼이냐 항상, 네. 항상 욕먹었던 자리인데 박용택이 없으니까 가네요 저기까지. 아. 네 볼 아니야? 네? 네 볼 아니야? 저는 못 돌아갔어요. 형 저 방망이에 너무 그거 하지 마요. 형 원래 수비형. 자. 일단 수비형 좌익수. 그러면서 이제 7번 타자 전유민 선수와의 승부가 되겠습니다. 유민이 가봐, 유민이! 오늘 한번 노볼로 한번 가보자. 70개 노볼, 어때? 와, 초그린데요? 어? 깨졌네. 너 입이 버살이다. 오늘 경기 처음으로 전유민 상대로 초구 볼을 던졌고요. 플레이어, 해봐, 키플레이어. 됐어. 백스태곤을 타고 정포 순대로 유격수 타코 일루! 맞아! 메리야! 메리야! 됐어! 유격수 타코 일루! 좋은 수비 보여줬습니다만 너무 느린 타구예요. 전유민의 스윙. 오, 발 빠른데. 이게 코스도 그렇고 타구의 속도도 그렇고 내야안타가 될 수밖에 없었던 코스였고요. 깊은 안타 아주 잘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8번 타자 김지현 선수로 갑니다. 장타력과 수비력이 좋다는 평가받고 있는 3학년 선수가 되겠고요.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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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자, 지현, 지현! 앞에! 먹겠다고 하는 타구입니다. 앞에! 그러나 뻗지는 않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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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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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비 집중, 수비 집중. 이 회까지 단 하나의 실점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잘했어? 예, 이렇게 잘했지. 잘했어? 어. 1사 이 3루기 때문에 플라이볼 한 점입니다. 네. 오케이. 어, 뭐야? 글쎄요, 원아웃 주자 3루와 1루. 승준아, 직구만 노려. 직구만 여기 제구력이 좋으니까 여기 다 가운데 보고 그러고 스윙해. 가봐, 가자, 원삼이! 자, 두 개 가자, 두 개! 대타 조승준 선수의 타석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카운트쌈이 중요해요. 네. 초고 카운트쌈. 예, 승준. 우와, 초고야. 요 두 개, 요 두 개 해. 오케이. 네, 바깥 축공이에요. 방망이 헛나갑니다. 네, 오케이. 다시 또 헛스윙. 아유. 야, 이거 리처제로 이어가나 보자. 나이스, 나이스. 이거 이제 바깥쪽으로 하나 빼야죠. 지금 네. 몸쪽 던지지 않는 거거든요, 타자는. 역시나 포스트 바깥쪽으로 돌려야 됩니다. 볼. 오케이. 헛스윙 3구 3진. 나이스. 나이스. 우후. 최고다, 최고다, 원사바. 원사바 뭐고 그거? 이게 초구를 그냥 원투에 스윙을 해보니까 그걸 아는 거예요. 장원사도 아는 거거든요. 네. 어? 와, 공사계로 조승주를 잡아내고 있는 투수 장원삼입니다. 원투가 아니고 원쓰리입니다. 네. 그러면서 투아웃이 됐고요. 승리까지 남은 아웃 카운트는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송성민 선수입니다. 오케이, 아이. 예, 오케이, 잡았다. 예, 잡았다, 잡았다. 아이파이, 아이파이.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장원삼이 멋지게 이닝을 끝내는 것도 중요하고 서울고등 입장에서도 장원삼 선배한테 뭐 아픔을 줄 수 있는지 네. 네, 이런 대결이에요, 이런 대결. 홈런인 줄 알았는데, 이거. 나 오바다인 줄 알았어. 나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나이스 게임. 아, 제로. 됐다, 됐다. 됐다, 형님. 나이스, 나이스. 수비가 너무 많네. 예? 라이트 수비한다. 좋습니다. 수고했다. 수고했습니다. 이제 5회 초가 시작이 됐습니다. 마운드 여전히 이대훈 선수입니다. 네네, 가만! 스코어는 1대 0이지만 참 든든하게 이대훈 선수가 마운드에서 막아주는 건 맞습니다. 선두 네. 타자 차성윤 선수고요. 에이, 차선우! 렛츠 고! 깔끔하게, 깔끔하게! 초구 스월. 야, 이거 흔창게 들어온 건데, 이거 진짜. 와, 와 진짜 흔창게 들어온 건데. 나 진짜 하나 안 오지. 나 분명 다 배나고, 다 배나고. 이 스플릿 좀. 응. 2구를 타격합니다. 뭔가 이래보다 더 좋아진 것 같아요. 이래보다. 변화구를 타격해서 파울 타구가 되면서 이제는 스트라이크 추가됐습니다. 삼진을 욕심을 한번 낼 타이밍입니다, 지금.
뛰어! 나다운 상태인데 1루에서 스트라이크 아웃을 완성합니다. 그거 아예 안 맞아. 노노노노노노! 맞았어? 애매합니다. 어? 애매합니다. 안 맞았어? 애매합니다. 애매하면 안 맞은 거지. 애매하면 안 맞은 거지. 포심이었습니다. 포심이 높게 들어가는 공에 한 번에 맞지 않았고요. 헛스윙 삼진이 됐습니다. 스트라이크 아웃, 나다웃 1루에 던져서 삼진이 완성됐고 원아웃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선두 타자 차성윤을 잡아냈고요. 이제는 박찬진입니다. 좀 아까 플라이볼 잡은 게 이 선수잖아요. 맞아요. 네. 와, 어떻게 그걸 잡았어요? 자, 좋은 수비를 보여준 이후에 곧바로 타석이거든요. 찬진아, 출루다, 출루! 네, 찬진아, 찬진이야! 던지듯 타격했습니다. 어! 야, 야, 안 된다, 안 된다! 찬진아! 던지듯 타격했습니다. 오른쪽 라인 바깥쪽 파울입니다. 아, 씨, 왜 멀리 가노? 타자들의 이 성향들이 아주 공격적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눈에 들어오니까 이거는 막 치고자 하는 거예요. 그냥 후반에 강해요. 조심해야 돼. 에이스에게 주어지는 중압감 항상 클 수밖에 없습니다.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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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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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변화구 빗맞았어요. 코스 애매한데요. 앞에, 앞에. 타구 코스 애매한데요. 중견수 익수. 중견수 익수. 호발. 코스 애매한데요. 중견수 내려와서 잡아냈습니다. 중견수 최수. 이제 투아웃이 됐습니다. 주제없이 투아웃 상황. 한 점차 살얼음판 같은 리드 몬스터즈 이어지고 있고요. 지금 2회 제외하고는 단 한 명도 출루시키지 않았고요. 완봉하게, 완봉하게 드디어. 투수 봐. 8번 타자 김준엽 선수입니다. 그래. 아니, 아직 4회다. 아직 5회다. 아직 5회. 아직 약속의 5회 남았잖아. 우리 8회야. 우리 8회야, 8회. 아. 오, 143km예요. 네. 오, 뽑았다. 어, 왜 그래? 있다고, 이거 있다고 보여준 거야. 포심으로 하나 뽑았네. 하나 더 줘, 하나 더! 유리한 볼 카운트 2대 0. 이제 다음 공은 어딜까요? 일격 스킬을 넘어가는 안타. 김준엽의 안타가 나옵니다. 목파, 목파. 투아웃 주자 1루가 됩니다. 야, 투아웃 해봐, 투아웃 해! 투아웃 해봐, 투아웃 해! 어, 턴! 맞췄어. 동점 주자 김준엽 선수가 1루에 나가 있는 가운데 타석에 박수. 한 방 조심해야 돼, 한 방. 우리가 이제 부담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제 9번이기 때문에 9번에서 5동원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럼요. 네. 다 1번인데. 여기서 막아야 된다. 대박. 막아야 되니까. 과연 이닝을 그리고 5회까지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선발 투수에 대한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멈춰! 와, 와, 이거 쳤습니다. 와, 세련돼. 맨 한쪽에 걸립니다. 파울. 아우! 아우.
일단 그래도 유리한 볼 카운트가 이제 잘 왔네요. 카운트 썸이 스플릿으로 잘 됐고요. 여기서 내면 안 됩니다. 네. 높게 던져가지고 이거를 배트로 건드리는 이 마음은 무조건 공을 맞추겠다요. 그러면 땅에다 하나 떨어뜨리면 돼요. 네. 다음 타자한테 넘어가면 안 돼요. 여기서 끝내야 돼요. 절대적으로 높지 않으면 됩니다. 이대로는. 네. 그냥 떨어뜨려. 우회말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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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점프 가자.